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 직원들이 어제 갑질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국토부? 법은 진에어가 어긴 거 아니었어요? 이사였던 조현민이 사실은 미국 사람인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진에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항공사업을 총감독하는 국토부의 잘못도 있더라고요. 조현민 이사가 일하는 6년 동안 국토부는 3번이나 진에어를 심사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 말 없이 통과. 검찰은 관련된 국토부 직원 3명을 직무소홀과 청탁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에어 경영진이랑 국토부 이 둘이 잘못된 방향으로 손발이 참 잘 맞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피해는 1,9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들이야 회사 다시 세우면 되고 국가기관인 국토부는 다음부터 잘하겠다라고 하면 되지만 진에어 직원들은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배트맨, 슈퍼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그 다음은? Your phone charge. The hell? 쫄쫄이 입고 핸드폰 충전해주는 근육맨 샤잠입니다. DC 코믹스에서 내년 개봉할 영화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아웃사이더 소년 빌리가 고대 마법사 샤잠을 만나고 슈퍼 어른이 되는 설정이에요. Say my name, Shazam. 거대한 힘으로 핸드폰이나 충전해주고 앉아있고 비행 테스트나 하고 있고 뭔가 DC 코믹스 같지 않은 모습이죠. DC가 내놓는 B급 히어로 영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볼링공 마냥 굴러다니다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따발총을 쏘는 이 로봇.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햄스터였네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요. 얘가 발음 못해도 귀여운 거 하나 때문에 SNS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총 쏘는 게임에서 햄스터라니 좀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다른 캐릭터들도 조금씩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피부색이 다 다르고 성별과 나이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각자 배경과 스토리도 있는데 부산 출신 아이돌부터 할머니 저격수, 절름발이 공격수의 성소수자 캐릭터도 있어요. 게임을 만든 업체에서는 게임 속 세계가 따뜻하고 포용적인 느낌을 주고 실제 플레이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원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째 게임이 현실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하루아침에 마을 7개가 사라졌습니다. 라오스의 한 댐이 붕괴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댐의 시공사가 다름 아닌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마을을 덮친 물의 양만 수영장 200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다네요. SK건설은 무너진 게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친 거다. 다시 말해 자기들 탓이 아니라 자연재해 탓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4일 전부터 댐에는 이미 균열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SK건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이틀 전부터는 복구를 하려고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패했고요. 그러면 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았고 복구 작업이 어려운 것도 알았는데 왜 즉시 알리지 않은 거죠? 그랬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